지금까지 사주를 보면서 항상 원령을 중심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어떤 관례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사주의 주인이 되는 일간이 이렇게 중심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관살이 중심이 될 것이냐. 내가 세상을 주도해 가면서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세상 속에 맞추어 가면서 세상과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관사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살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이제 그 상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종류도 이렇게 당령이라고 해서 원령의 근을 한 일간, 원령의 근을 한 관살이냐, 아니면은 원령 이외에 그렇죠? 연지나 일지나 시지의 근을 한 일간이거나 이제 관살이냐, 혹은 이렇게 인신사에 그렇죠? 생지의 근을 했느냐, 왕지의 근을 했느냐, 묘지의 근을 했느냐, 또 어떤 저 비견의 근을 했느냐, 인성의 근을 했느냐, 밑에 이제 삼합 그렇죠? 삼합이나 방합의 근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왕한 종류는 참 많죠. 그 왕한 종류가 그냥 왕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왕한 사람들은 각기 그 왕한 사람들의 특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제 원령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가령 이제 갑목 일간이 인이나 묘가 이제 원령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원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인이라 그러잖아요. 양인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지에 근을 한 것과 왕지에 근을 한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묘지에 근을 한 사람의 삶과 근은 다 근이죠. 그렇죠? 해중의 갑목, 미중의 을목. 이렇게 다 근은 이렇게 다 있어요. 근은 다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의 삶, 이렇게 생긴 사람의 삶, 각자 이렇게 다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또 이제 관살도 이제 마찬가지죠. 관살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근을 했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살의 크기라든지 어떤 그 권력의 크기 이런 것들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근만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근을 했으면 그게 이렇게 서로 상통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상통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이렇게 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관이 아무리 내가 관원령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향하지 않았으면 투간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관은 큰 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묘월에 근을 했다라고 하면 갑목이 묘월에 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양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목의 경금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월에 근을 했으면 갑목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살권을 갖는 거예요. 살권을 갖는데 이 살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자제를 통해서 그렇죠? 자제를 통해서 내가 살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걸록교 만약에 이렇게 걸록의 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력으로 가져오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삼합이라든지 이렇게 근을 했다 그런 거는 실력으로 관을 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살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내가 실력으로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문의 전통이나 어떤 그 위풍당당함으로 있죠. 당당하게.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양인인 거예요. 양인. 그러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그저 가져온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명분이 뚜렷하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의 삶을 살기 위해 갖고는 충분한 자제와 어떤 절제를 통해서 그 살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인격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인의 삶이다, 뭐 장군의 삶, 뭐 장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걸럭도 이제 근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갑목이 여기에 근을 하면 경금을 당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근이 인신사에 인에다가 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근은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인에다가 근을 하면은 이 살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상대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살이 아니라 관을 상대해야죠. 그렇죠? 관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갑목은 뭘로요? 식신을 생해가지고, 그렇죠? 식신을 생해가지고 이렇게 내 능력을 이렇게 납품하는 쪽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갑목이 묘에다가 근을 한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요? 이거는 이제 겁재합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갑목의 겁재가 을목이죠. 이렇게 을경 겁재합살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이거는 당당한 모습이지만은 요 모습은 이제 내가 능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내 능력을 관에다가 납품을 하는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식신합관이라고 하죠. 식전관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금을 상대하는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요. 경금을 상대로 해요. 경금을 상대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식신제살이 되는 거잖아요. 식신제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거 갑목이 묘월에 근을 하고 경금을 가져오는 살권을 가져오는 것과는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걸록은 살을 가지고 오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양인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그죠? 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권을 갖는 거라면 걸록이 식신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을 막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을 이제 막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관을 내가 갖기 위해서, 지위나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살을 내치는 모습이라는 거죠. 걸록의 모습은. 그래서 근을 묘에 했느냐 인에 했느냐, 그게 걸록이냐 양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살을 물리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걸록격은 식신제살로 물리치는 것은 내가 관을 갖기 위해서, 지위나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살을 물리치는 거예요. 묘에 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요? 살권을 당당하게 갖는 이유는 명분이 있어요. 그거는 백성을 위함, 그렇죠? 세상을 위함, 나라를 위함,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살권을 이제 잡는 거죠. 관도 마찬가지세요. 관도 이제 이렇게 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왕지에 있느냐 생지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모든 게 이제 관살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근을 어떤 오행이든지 간에 다 다섯 개의 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섯 개의 근을 하고는 있지만 쓰임은 각기 다 다르다. 살아가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이걸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근은 다섯 군데 이렇게 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지하고요. 생지와 왕지를 기준으로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이 이제 뭐를 식신을, 그렇죠? 식신을
생할 수가 있어요. 식신을 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관사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렇죠? 관사를 대적할 수가 있는데, 특히 관살 중에서 특히 뭐 살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재를 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재를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대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신을 생함으로 해서 살도 대항할 수가 있고 편재도 대항할 수가 있고 정재도 대항할 수가 있고 편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편인이라고 하는 위험도 도식도 내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 식신이 그런 생지가 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생지와 왕지의 근을 해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식신을 생했을 때 그렇죠? 생했을 때 식신을 감당 생한다는 건 식신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감당을 했을 때 살도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고 그렇죠? 제 뭐야 편재니까 뭐죠? 경영도 내가 할 수가 있고 살은 뭐예요? 권력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정재 뭐 내가 돈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 도식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죠. 어려움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지적 재산권이라 그러죠. 지적 재산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에 했느냐 그렇죠. 이게 월이라는 건 뭐예요? 당령을 얘기하는 거죠. 당령에 했느냐 당령 이외에 했느냐죠. 당령 이외에 연일시에 했느냐 그렇죠. 당령 이외에 했느냐 당령 이외에 근을 했느냐 이제 이게 이제 또 달라요. 다르고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상통을 했느냐예요. 상통 상통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 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근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데서 이제 근을 했던 한 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진에 만약에 갑목이 진에 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식신을 생할 수는 있어요. 식신을 생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이렇게 지쳐버려요. 일간이 지쳐버리고 이 밑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삼합이죠. 삼합. 이거는 밑에 건 이거는 방합이라고 하죠. 방합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인묘의 근을 하고 인묘진의 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그 세력의 근을 한 거죠. 세력.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나 친분이나 그렇죠. 친분 대인관계 여기에 이렇게 대인관계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렇죠. 여기에 주력을 하는 사람들이세요. 여기에 근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묘미라고 하는 삼합에 근을 한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와 친분 뭐 이런 거를 이제 정치를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일간도 그렇지만 가령 관살도 이럴 수가 있어요. 관살도 여기에 근을 했느냐 여기에 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살도 어디에서 관살이 여기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런 근이나 상통도 중요하지만 관살은
반드시 재생관을 받아야 돼요. 저 재생관을 받지 않은 관은, 재생관을 받지 않은 관은 일단은 그 관은 관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일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명분보다가는 그렇죠. 개인적인 이익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은 관으로 인정을 받지는 잘 못해요. 사주에 아무리 관이 이렇게 상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생관을 못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백성의 지지를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연예인이라면 팬이 없는 것과 같고 어쨌든 간에 힘이 없는 뭐죠? 이제 고관 외로울 고자죠. 외로운 관이라는 얘기요. 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인성보다가 먼저 필요한 거는 재성이세요. 관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항상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봐야 되고요. 일단 이제 일간이 왕하기 위해서, 근으로 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일간인데 왕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근이 왕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일간이 이렇게 식신을 가지고 있다. 저 식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관살에 상극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죠. 저 보호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약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상극 당하는 거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지 않는 거죠. 상극을 당하지 않으니까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식신을 통해서 내가 왕을 하기 위해서는, 식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칫 내가 근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극설교가로다가, 그렇죠? 극설교가로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인성이라는 게 있죠. 인성으로다가 이제 또 근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생왕이라고 하는데 인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요? 관에서부터 어려움을 이제 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인정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관을 순화를 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성으로 왕하게 되면, 이게 생왕이라고 하면 인성이 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으로 왕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성으로 왕한 건 뭘까? 인성으로 왕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선 정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관을, 그렇죠? 편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상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성으로 왕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편인은 이따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정편인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정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인으로 왕하게 되면은 상관도 다스릴 수가 있고 정관도 다스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죠. 물론 편관도 다스릴 수는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인성으로 왕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근으로 왕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이나 편제, 정제, 이렇게 편인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인성으로 왕하다는 거는 일단은 정인으로 왕하면은 상관을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상관을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관인상생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성으로 왕하니까 정관을 내 걸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관인상생으로. 그리고 편관도 이 어려움을, 그렇죠? 편관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병간이라는 어려움도 네.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성은 이렇게 이제 그 관을 이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 관뿐만 아니라 재관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사주에서, 자기 사주에서 이렇게 근이 필요한 건지, 혹은 이제 이렇게 인성이 필요한 건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 사주가 식상이 왕하다 이러면은 일간의 식상의 일간의 기운을 이제 설을 해야 되죠. 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이 필요해요. 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식상이 이제 일간을 막 이렇게 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이 필요하죠. 근이 필요한데 재성으로다가 또 식상의 기운을 설화를 또 해야 될 사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주마다 달라요. 혹은 이렇게 식상이 너무 강하고 근이 좀 약하면은 인성으로다가 식상을 또 이렇게 재해서 관을 구해야 되는 사주도 있어요. 혹은 이제 이렇게 계속 비겁을 통해서 식상을 계속 생겨줘야 되는 사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식상이 왕하게 있으면 일간인 나로서는 내 기운을 이렇게 설을 그냥 이렇게 마냥 당해서는 내가 안 되니까 그 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주마다 이제 다 다른 거죠. 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설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왕의 조건을 봤듯이 설이라고 하는 조건도 이렇게 관설을 봐야 돼요. 관설을 봐야 되고 식신으로다가 일간의 설을 봐야 돼요. 그죠? 일간의 설을 봐야 되니까 식신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처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이 이렇게 또 설이 되기 때문에 관이 설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인성으로부터 관이 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대처법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그러니까 신왕하려면,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양인걸록에 그렇죠? 양인걸록이거나 월령의 근을 해서 양인걸록이거나 월지 이외에 이제 근을 하거나 인성으로 왕해야 된다. 그런데 인성도 이제 인성으로 왕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인으로 왕하는 게 좋을지 편인으로 왕하는 게 좋을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정인으로 왕하면은 우리가 상관합사를 쓸 수가 없어요. 상관합사를 쓸 수가 없고 편인으로 왕하게 되면은 식신을 쓸 수 없으니까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없으면은 살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편인으로 왕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을 불러오게 되니까 오히려 살한테 내가 상극을 당해서 이렇게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일간이 이제 이렇게 편인으로 왕하려고 하다가 식신을 도식을 하니까 결국 살이 살아나서 일간이 살에게 상극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사소한 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 거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편인을 쓰려고 하다가 왕해지고자 하기 위해서 편인을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약이 된다는 거죠. 상극을 받아서 강약에서 약이 된다는 거죠. 정인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하는 일은 상관경관이라든지 뭐 상관생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정인으로 내가 왕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합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적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사소함을 챙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식신을 쓰지 못하는 거는 사소한 거를 탐내다가
큰 살을 불러들여서 큰 우한을 불러들인 것과 같다면은 내가 정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인으로 생을 받음으로써 상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깜빡하고 어머니 생일을 잊어먹었다든가 깜빡하고 뭐 결혼 기념일이나 와이프 생일을 잊어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작은 사소함에 소홀하다는 이러한 어떤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